제가 이제 신학교를 갔어요. 나 진짜 고등학교 때요. 나 1학년 때부터 은혜 받고 계속 교회에서 철야했어요. 매일 철야하고 성경 보고 한 끼씩 금식하고 진짜 준비를 많이 했어요. 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막 감동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신학교를 이제 가니까 세상에 보통 목사님 자녀들하고 신학교를 가보니까 역시 목사님 아들이 많이 오더라고. 두 번째가 장로님 자녀. 최고로 끝발이 없어야 집사님 자녀들하고. 아무도 안 믿는 집안에서 온 사람은 뭐 누구 있는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내 눈에 띈 애는 저하고 공주 마곡사 주지 딱까리 하다 오냐고 주문을 했더라고. 걔는 이제 일찍 절에 가가지고 이제 심부름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대로 갔으면 이제 걔가 뭐 될 텐데. 스님이 될 텐데 어떻게 집회를 참석해서 은혜를 받아버렸어 애가. 그래가지고는 이제 스님이 되는 길에서 방향을 바꿔서 뭐가 되겠다고 목사가 되겠다고 왔어요. 왔어. 그러니까 이제 걔는 절에서 뭘 했냐면은 왜 큰 스님 이제 해우수에 들어가서 볼일 볼 때 빨리 보고 나오면 되는데 이 어른이 이제 변비가 있었나 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 안 나오니까 그 안에서 끙끙대오다 보니까 밖에서 물 떠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하도 늦으니까 거기서 졸다가 막 엎질면서 불가리 그런 거 있잖아. 내가 이제 그거를 하다가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 다른 애들은 저 아버지가 목사고 어머니가 사모고 장로고 뭐 권사고 그러니까 뒤에서 기도를 막 해주잖아. 근데 저는 아무도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전 누가 기도해주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어떡해야. 내가 이제 가서 세상에 그 밤중에 다 애들 잘 때요. 저는 산에 가서 두 손 들고 기도했어요. 눈물로. 하나님 나 목사 되려고 신학교 왔습니다. 목사가 뭔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영혼들 구원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다른 영혼도 구원해야 되는데 내 부모 형제 구원 못하고 목사가 된다고 하면 체면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 형제 구원해 주세요. 그거요. 내 기도 제목이. 그 기도를 딱 하면은 하나님이 금방 응답이 와. 알았으니까 가서 공부하거라. 아니 기도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래 알았으니까 가서 공부라는 거요. 나는 그게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 들어와서 공부했어요. 기도 간단하게 하고. 아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뭐하고 공부하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공부하고 그것이 좋고 그것이 안 되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고. 그러니까 좋아라고 하는 것이 내가 두 개를 다 해도 좋아하지만 나눠서 해도 좋아한데 그 대신 공부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뭔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뒤에서 뭐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기도해주는 사람이니까 내가 뭐 하고 내가 기도하고 또 내가 뭐 하고 그렇지 그렇지. 근데 목사님 자녀들은 뒤에서 뭐가 해주니까 기도가 있으니까 아버지는 기도하고 걔는 뭐만 하면 되고 그렇지. 그러니까 나도 균형이 잡혔지만 그도 균형이 잡힌데 그러면 걔는 공부하고 아버지는 기도하는데 그게 분리됐지만 무슨 분리? 유기적 분리라 이 말이야. 이제 앉기를 맑게 나눠져 가는 것 같아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겉은 나눠져 있지만 내면으로는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거지. 뭔 말인지 알죠? 이게. 그러니까 축구로만 보면 들이다가 기도만 하는 팀이 꼴등, 들이다가 운동만 하는 팀이 2등, 기도하고 운동하는 팀이 1등. 그렇지? 이제 알았지? 예. 자, 이거를 이제 운동으로 가져와봐. 운동으로. 가지고 이제 사람으로 이제 실험할 수 없어서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 갖고 이쪽 쥐를 갖다가 다 운동을 시켰어. 이쪽 쥐는 그냥 운동을 안 시켰어. 어느 쥐가 건강할까? 그치. 운동은 쥐가. 그래서 발표가 나왔어. 쥐도 운동은 놈이 건강하다. 이렇게 발표가 딱 나왔어. 그래서 이제 끝났어. 운동하는 쥐가 안 하는 쥐보다 건강하다.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또 연구를 해봤어. 딴 분이. 아 그랬더니 이번에는 결과가 다르게 나왔는데 운동한 놈보다 안 한 놈이 더 건강이야. 그래서 발표를 바꿨어. 운동 안 한 놈이 한 놈보다 더 건강하다. 항상 발표는 반대로 나와. 여러분 잘 보세요. 고사리에는 항암물질이 있다. 그래서 고사리 좋다고 계속 먹었더니 어떤 의사가 또 나왔어. 고사리에는 발암물질이 있다. 비타민C는 좋다. 그래서 그냥 추럭으로 비타민C 띄어다가 다 먹었어. 그랬더니 또 어떤 의사 그래. 비타민C가 과하다 보기엔 그러면 안 먹으면 못하다. 항상 그게 왜 그러냐. 몰라서가 아니고 나빠서가 아니라 그래 원래. 그게 다 원면성. 양면성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의사가 다시 나눴어. 이쪽 쥐는 운동을 시키고, 이쪽 쥐는 안 시키고, 2층 쥐는 운동하고 싶을 때 시켰어. 그러니까 이거는 억지로 시키고, 하고 싶을 때 시키고, 안 시키고.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왔는데, 하고 싶을 때 한 놈이 제일 건강하고, 그 다음에 안 한 놈이 두 번째고,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한 놈이 제일 나쁘더라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뭘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 즐겁게 해야 된다. 즐겁게. 신앙생활이든 공부든 운동이든 억지로 하지 말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것이 뭐를 이루어야 된다?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말렉이 딱 쳐들어오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해서 데리고 나가 싸워라. 그러니까 막 뭐야 자식들 막 밀쳐라 밀쳐라 막 싸웠어. 방금 막 그만 막 이기는데 어때 보니까 지는 거야. 이게 왜 지는 거야. 힘을 내봐라. 그래서 지는 거야. 근데 모세가 왜 지나 봤더니 손이 데려가니까 지는 거예요. 모세가 왜 지냐. 주여. 그래서 또 이기는 거야. 아이고 아버지. 그래서 주여. 이제 알았어. 여호수아는 알았어 몰랐어. 몰랐지.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면 이기고 어떻게 하면 지는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뭐에 달려있어. 모세의 손에 이게 달려있는 거야. 모세의 손에. 근데 아무리 그걸 알고 올리려고 해도 이제 사람인 거로 지쳤어 이제. 손이 안 올라가. 그랬더니 아론과 훌이 모세를 딱 갖다 앉혀놓고 그냥 양쪽에서 팔을 받쳐버렸어. 그냥 내리고 싶어도 못 내려 이제. 그러니까 전쟁을 어떻게 한 거요? 대승한 거야. 대승한 거야. 아멘. 자, 요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놀라운 일이 뭐냐. 싸울 사람은 뭐 하고? 싸우고. 기도할 사람은 기도하고. 그 기도를 도와주는 사람은 도와주고. 이게 완벽한 균형과 조화를 이뤄야 승리한다. 근데 이것이 바꿔도 안 돼. 기도할 사람이 싸우러 가고, 싸우러 갈 사람이 기도하면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싸우면 누가 나가야 되고, 여호수아가 기도는 모세가. 아, 이게 왜 바꾸면 안 되냐. 제가 지난주에 주례를 섰는데 요새가 무슨 결혼 시즌인가 봐. 매주일 해. 결혼 하루에 두 번씩 하고 그래. 주례를 내가. 근데 이제 양가 어머니 나오셔서 촛불 점화가 있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랑 입장 그랬더니 이놈이 슉슉 걸어 나오더라고. 그게 근데 들어서 놓고 신부 입장 그랬더니 이제 그 이제 장인들 사람이 딸내미를 데리고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아, 그놈 이쁘더라고, 그 신부가. 근데, 그날 안 이쁘면 여자는 영원히 이쁠 날 없어요. 뭔 말인지 알지? 예. 그날 안 이쁘면 영원히 이쁠 날 없어요. 그렇게 이제 걸어서 손잡고 오더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위들 사람이, 사위지 뭐 이제 뭐 그날인가 이제 다 사위 된 거지. 이제 신부를 맞으러 가니까, 세상에 이 저 장인들 사람이 딸을 사위한테 넘겨주는데 그냥 못 주고 그 순간 넘겨주는 순간에 곱게 하는 거야. 곱게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갑자기 내가 착시현상이 일어났어요. 무슨 착시현상이 일어났냐면 아하 언젠간 우리 딸도 임자가 생기면 내가 저렇게 넘겨줘야 되는구나. 언젠가 저렇게 넘겨줘야 되는구나. 아, 그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그냥 눈물이 핑 돌더라고. 예, 그래갖고 딱 넘겨줘가지고 이제 여기 나와 서서 주례사를 할 때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난 진짜 왜 이렇게 주례사를 잘하나 몰라, 진짜. 아니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날 보고 교만하다고 하지 말아. 그냥 난 내가 그렇게 느끼고 또 사실적 근거도 있어서 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니까 자식은 잘 나가다가 이렇게 잘난치였어. 그게 잘난치가 아니야. 그럼 내가 못 온다고 하면 그게 못난치냐? 그런 걸 내숭이라고 그러는 거 사람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이지. 잘 들어봐. 얼마나 내가 주례사를 잘했는가. 한번 들어봐봐. 가지고 이제 그 신랑, 새 신랑한테 그랬지. 자네 잘 듣게. 자네가 지금 오늘 부인으로 데려가는 이 여자는, 이 신부는 자네에게는 신부지만 오늘 이 신부를 보내놓고 당신 장인은 오늘 밤 집에 가서 우네. 왜냐? 남자는 딸 시집 보내놓고 딸이 비어있는 그 빈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웁니다. 그걸 사나이의 뜨거운 눈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때는 여자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가 울을 때 여자가 보면 애들 말로 쪽팔립니다.
그러니까 남자 울을 때는 여자가 들어가주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아빠 아빠 하고 이놈이 그 방에서 나왔다 들어갔다가 막 했는데 어느 날 훌쩍 없어져 버렸어. 사위 이놈이 데려간 거야. 그러니 그 방에 앉아서 가서 잘 살아라. 잘 살아라. 너 이놈의 새끼 내 딸 괴롭히게만 너 죽인다 이놈의 새끼. 막 그런 눈물을 흘린단 말이오. 그러니 너희 장인의 눈물을 빼서 보내준 딸이니 그게 네 아내다. 행복하게 데리고 잘 살거라. 아멘. 그랬더니 아멘. 그래. 그리고 이제 장인한테 얘기했어요. 딸 사위한테 보냈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적당할 때 임자 있어서 보내야지. 이거 아깝다고 계속 끓이고 있으면 그게 웬수요. 이봐. 설교 잘했어 못했어.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 이렇게 양쪽을 딱 균형을 맞춰서 딱 균형을 맞춰서 지금 주기 섭섭하다고 계속 시집 안 보내고 끓이고 있으면 그게 웬수래니까. 그러니까 적당할 때 임자 나서면 보내주는 것은 섭섭은 해도 그게 잘하는 거다 이 말이야. 왜? 지금까지는 내가 딸을 잘 돌봤지만 혼기 때가 되면 사위가 나보다 더 잘 돌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자식이 뭔지. 내가 이 저 MP3를 들어보니까 참 얕고 좋아. 그거 오늘 내가 딸 준다고 또 샀어. 이제 내려가면 그놈 우리 딸 갖다 주려고 세상에. 에? 자식이 뭐라고 말이야. 지가 벌어서 사라고 하면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아. 또 주고 싶어가지고 그놈을 사서 또 이제 선물로 사놨어. 이제 내려갔다가 그놈 주려고. 그러니 눈물이 나겠어 안 나겠어. 내가 이거 자식 키워보니까요. 나는 진짜 자식에게 돈을 많이 쓴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돈으로 만들어도 만들겠어. 돈 덩어리야 이거. 아니요, 진짜 돈으로 만들어도 만들었더라고, 이 자식이. 아주 돈 덩어리야, 이거. 그러면, 엄마는 언제 우냐? 아들 군대 보내놓고 옵니다. 아들 군대 놓고. 어쩔 때까지만 해도 엄마, 엄마! 하고 튀어나온 놈이 어느 날 훌쩍 없어졌어. 나라가 잡아갔어. 그때 나도 당해서 옵니다. 증가나 증가나 그때는 남자가 들어가도 괜찮아. 왜? 여자는 어차피 흐는 게 눈물이니까. 여러분 눈물이라고 똑같은 게 아니오. 어떻게 이 사나이의 눈물과 아내자의 눈물이 같아. 아이고 그러면 여자는 가서 달래줘야 돼. 여자가 울고 있는데 안 달래면 안 달랜다고 또 그것까지 서러워서 또 울어. 진짜 자식이라면 울어. 그리고 또 한 번 우는데 언제 우냐면 아들 옷이 소포로 왔을 때. 집에서 입고 간 옷을 군복으로 갈아입고 그 놈을 부대에서 붙여주거든요. 그 옷이 오면 거박 엄마는 못 붙들고 또 웁니다. 한바탕. 그때 아들 군대 놓고 빈방에서 우는 어머니는 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 왜 나라가 우리 아들을 붙잡아 가냐 이거야. 차라리 70 넘어 은퇴한 지 아버지를 붙잡아 가지. 70 넘어 은퇴한 지 아버지를 붙잡아 가지. 왜 내 아들을 잡아 가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거 생각을 해볼 때 아들 군대 복무를 아버지가 대체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볼 때는 70%는 신랑 보냅니다. 70%는. 왜냐면요 70이 넘어가지고 은퇴해서 집에 있는 남편은 전혀 도움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저 웃는 것이 벌써 간증 같잖아. 간증. 첫째 오만 잔소리 다 오고 있고 나가서 먹고 오려면 좋으련만 가서 누가 밥 사주는 일도 없어. 그러니까 집에서 꼬박 그냥 귀찮아 해주기가. 세 번째 전혀 경제에 도움이 안 돼. 그러니 그냥 나라에서 월급 많이 안 줘도 좋으니까 잡아갔으면 좋겠어. 아니 그러면 지금 할머니들 막 할렐루야 할 사람이 쓰들어갑니다.
내가 봐도 이제 뭐 월급 받는 남편은 보내면 안 되지. 왜냐면 벌어와 다르니까. 그러나 이제 70 정년하고 나서 생활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분들은 잡아가는 게. 근데 나는 아버지 입장에서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왜 내가 감으로 인해서 자식 계속 공부할 수 있잖아. 그러면 2년이라는 세월을 또 세이브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좋겠다 싶은데 왜 나라는 그런 일을 안 할까? 라고 궁금해 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 그게 안 돼. 왜? 20살, 21살, 22살 먹은 젊은 놈들을 나라에서 불러가야 샤나히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하나, 둘, 셋! 너와 하나 하나라 지키는 영광의 살았다 으아짜 으아짜 전투와 하성투 속에 내려진 전유와 짜짜짜 삼봉우리에 해가 뜨고 해가 질 때에 부모 형제 너를 믿고 단잠을 이룬 너아 짜짜짜 이게 이 20살, 21살, 22살 먹은 애가 가야 씩씩하게 군가하고 만약에 전쟁이 나도 등갑나 이래야 이게 뭐 전쟁의 승산이 있지. 70 먹은 변치 아버지 보내놓으면 군가가 됩니까? 팔도 강산 유람할지 돌격 앞으로 돌격 방 닫는 게 나아. 내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잘 봐봐요. 만약에 무엇을 전쟁에 내보냈다 해보세요. 이 할아버지는 물렀거라. 물렀거라 이놈들아. 물렀거라 이놈들아. 아니 저는 어쨌든 제가 한국 교회사에 신기원을 하나 이룬 게 있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교인이든 안 믿는 사람이건 목사님 설교는 재미없다 이게 고정이 딱 돼 있습니다. 목사님 설교는 재미없다. 그래가지고 다 보편적으로 가진 생각이 목사님 설교고 아가씨 치마는 짧을수록 좋다. 이게 다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떤 신기원을 이뤘냐면 아 목사님 설교도 재미있구나.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안 다녀보고 내 설교만 들은 사람은요 다 목사님 설교가 재밌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들 마음속에는 교회 가볼만 하네. 근데 이 재미가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개그맨 개그보다 더 재밌다 이거예요. 나는 거기서 놀라운 걸 내가 하나 발견했는데 목사님 설교가 개그맨 개그보다 더 재밌을 수 있고 목사님 설교가 정치학 강의보다 더 정치적일 수 있고 목사님 설교가 문학가보다 더 문학적일 수 있고 목사님 설교가 소설가보다 더 소설적일 수 있고 목사님 설교가 시보다 더 시적일 수 있다. 내가 지금 그걸 증명한 거야. 얼마든지 우리가 개발하면 고정관념을 버리고 물론 어떤 전통적 설교 속에서는 제 설교가 좀 까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항상 거꾸로 반대로 뒤집어서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전통적 설교를 고집해서 하나 듣지도 않고 졸고만 있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되냐 그만. 교인이 지루하다고 다 안 나오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데도 고집만 피우고 있을 거냐 그만. 항상 생각을 바꿔서 어쨌든 분명한 것 하나는 교인들은 뭐 좋다 나쁘다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엄청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요. 그것만 해도 엄청 중요한 일을 내가 한 거예요. 한 획을. 예? 그래서 다 지금 뭐라고 계속 뉴스마다 주제가 개그맨보다 더 웃기는 목사님. 개그맨들이 다 내 팬인 거 아세요? 왜? 웃긴다 이거. 자기들도 웃기지만 목사님은 진짜 웃긴다.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어쩌면 자기들은 그냥 몸으로 떼어가면서 웃겠는데 목사님은 마이크 가지고 뭐 그냥 말로 살살 그렇게 웃길 수가 있어요. 이게 나는 모르고 했는데 개그맨들 그 PD들이 내가 하는 게 스탠딩 코미디래요. 스탠딩 코미디. 그냥 말로 서서 하는 코미디. 이게
어렵답니다.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이 김형곤 씨밖에 없었대요. 김형곤 씨. 그 김형곤 씨가 하는 게 스탠딩 코미디야. 가지고 전화가 왔어, 김형곤 씨한테서. 목사님! 저 개그맨 김형곤입니다. 오! 어떤 일이셔? 목사님! 제가 목사님 왕 되는 거 아세요? 아, 그래요. 감사해요. 근데 목사님! 저하고 둘이 힘을 합해서 이 국민을 한번 즐겁게 해봅시다. 근데 내가 지금 미국에 공연이 있어서 갔다 와야 되니까 갔다 오면 목사님 한번 이 나라를 정말 즐겁게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래! 같이 한번 해봐! 그리고 갔다 와서 운동하다 그냥 돌아가셨어요. 나는 지금도 너무 안타까워요. 거기 미국 가기 전에 나부터 만났으면 안 죽었을지도 모르겠네. 미국 가기 전에 나부터 만났다면 안 죽었을지도 모르겠네. 나는 그것이 정말 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게 장례를 치르는데 보니까 목사님 기도는 없고 스님의 목탁 두드리면서 그냥 가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내가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하루 전주네요. 서울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월요일 날 저녁에 설교를 끝나고 가려고 하는데 웬 여자가 내 옷을 확 붙잡는 거 이렇게 옷을 탁 붙잡아. 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안수 좀 해줘. 아, 길거리에서 무슨 놈 안수요 길거리에서. 네, 마지막 날 해줄 거니까 보세요. 혹은 이제 타고 숙소로 갔어요. 다음 날 저녁에 설교하려고 이제 교회 왔더니 담임 목사님이 차 한잔 하고 가시다고 갔더니 목사님 우리 교인도 아닙니다. 우리 교인도 아닌데 웬 여자가 저렇게 안수를 해달라고 하니 너무 내가 봐도 딱하니 목사님 힘드신 건 알지만 안수 한번 해주세요. 그래가지고는 제가 그 참 어차피 내일 다 해줄 건데 근데 딱 보니까 부부가 들어왔는데 남편이 막 우는 거야. 아내도 울고. 왜 우나 봤더니요 그 여자가 대한민국에서 병이라고 생긴 건 다 가지고 있더만 종합병은 내가 알아도 종합병은 그냥 한 가지만 아픈 일 아니야? 단과병으로? 이거는 종합병으로 아프냐? 뭐 5만 병이 그러니까 뭐 약이고 뭐고 뭐 되질 않는 거야.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살도 몇 번 기도를 했었대. 죽으려고. 근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더래. 그래가지고는 이게 텔레비전을 보고 은혜를 받는데 대전에 가서 안수 받으면 되게 돼가지고 갔더니 또 내가 없더라네. 혹시 여기 와 있는데 내가 대전에 있겠어요? 그런데 마침 서울에 가까운데 와서 자기가 안수를 받으려고 왔다 이거예요. 근데 옆에서 남편이 막 같이 우는 거야. 여자가 말하는데 그 눈물이 내 마음에 같이 흐르는 거야. 아, 이게 훌륭하다. 왜? 대개는요 여자가 그렇게 아프면요 남자들 짜증냅니다. 아씨 내가 장가를 잘 못 들었나 봐. 아이씨 그 건강한 여자도 많다면 그냥 맨날 아파서 그냥 보통은 그러는데 같이 운다는 건 여자의 아픔이 남자에게 오는 거야. 그 훌륭한 남자입니다. 훌륭한 남자요. 남자가 여자가 아플 때 그 훌륭한 남자. 근데 여자가 아프다고 막 짜증내는 그런 남자를 우리 어머니 쓰는 용어로 썩을 놈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얘기했잖아. 너 아내는 너희 장인이 시집 보내놓고 하염없이 눈물로 울었던 그 딸이라는 사실. 이놈아. 나쁜 놈아. 네 입장에서 아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장인 입장에서 딸이라고 생각을 해봐라. 만약에 우리 딸을 데리고 가가지고 아프다고 막 구박하면 내가 어떻게 생각했어? 이놈 새끼가 아주 그냥 그러지 않겠어? 다시 바꿔서 네 딸을 시집을 잘 키워서 보냈는데 자꾸 아프다고 그렇게 하면 넌 널 좋아하겠냐?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단세포로만 살아? 복합적으로 돌려가면 생각을 해봐. 어떻게 한 가지만 생각하고 사냐고. 입장을 바꿔서 복합적으로. 근데 이 남자가 같이 막 우는 거야. 근데 보통 울려온 게 아니야. 아내 위해서 그 눈물이 진실하잖아. 그래서 내가 내일 안수해줄게. 목사님, 전 내일은 출장 가서 못 옵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줬어. 다음날 여자는 참석을 했어요. 뜨겁게 찬송을 하고 안수받을 사람 나오세요. 그랬더니 막 안수하는데 그 여자가 딱 나오는데 갑자기 제 앞에 딱 서는 순간 아까 안다 막 그런 보니까 악한 놈이 그 툭 튀어나온 거야. 그 속에서
울면 내가 이것을 잡아가려고 이 속에서 몇 년을 벨렀는데 오늘 간다. 아니요, 안 가. 나 안 가. 잔소리 말고 가라 이놈아. 그놈 탁 쫓아내고 해결이 돼버렸어. 누가복음 4장 40절을 보면 각색병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안수를 받을 때 다는 아닌데 그중에 여러 사람은 병과 악한 영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하는 내가 이렇게 말을 하면 본인은 다는 아닌데 어떤 사람은 아 진짜 나는 이게 병이 아니라 이거 악한 놈에 의해서 그렇다고 막 느끼는 사람이 몇 명은 있어. 몇 명은 그 사람이 문제지. 그 사람이 아 그랬더니 바로 이번 주일날 밤에 당진 감리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와 사람이요. 세상에 아래층 위층 그냥 확 차 오늘 국민일보 신문 났어. 근데 바로 어저께 그저께 딱 끝나고 이제 또 강사님 방에서 다과를 나누는데 한 분이요 희귀병이래. 뭔 다리에 뭔 희귀병인데 이게 병명도 없어서 뭐라고 만들어서 붙였답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순간 하고 내가 안수를 받으면 꼭 나올 것 같다고 그 사람 보통 귀찮게 하는 게 아니야. 와가지고는 막 또 쫓아와가지고는 막 담임 목사님을 막 그냥 들들 볶은 거 있냐. 나한테는 말도 못하고 강사님이니까. 그러니까 또 담임 목사님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딱 하는데 또 그 속에서 악한 놈이 툭툭 싹 나서 버렸어 그냥 세상에. 아이고. 나는 분명히 말하는데 다는 아니야. 다 낳는 것도 아니야. 나는 100% 낳는다. 나는 그렇게 말 못해. 할 수도 없고. 난 그렇게 무식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은 100%야. 그러나 나는 예수님이 아니야. 그저 예수님 닮아가려고 몸부림을 쳐도 나는 결론 났어. 어렵다는 것을. 왜냐? 출신 성분이 달라.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자고 나는 우리엄마하고 우리아빠하고 월나리 꼴나리에서 난 거. 그러니까 도저히 내가 주님을 그렇다고 뭐 포기한 건 아니지만 아무리 닮아가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된다. 나는 결론 내렸어. 왜? 출신 성분이 다르다. 예. 그러나 부족하지만 그래도 오늘 또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그런데 예. 또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저 목사님한테 안수만 받으면 다 나을 것 같다. 모르겠어. 나는 다 안 났을 것 같아요. 난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나 나는 모르지만 본인의 믿음과 하나님의 뜻과 기도가 조화를 이룰 때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낳는 사람이 있고 안 낳는 사람이 있어. 예. 지난번에는 내가 어디 연합집회를 갔어요. 연합집회를 갔는데 난 진짜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뭐 목사님 좀 어떻게 헌금 좀 해서 좀 많이 나오게 좀 해보세요. 뭐 이런 말 하면요 그냥 내 속에서 그래 하고 잘못 샀구나 부흥회를 막 내 속에서 그래. 나는 그게 그냥 하나님이 순리로 되는 건 모르지만 그 요구하는 건 좀 그래. 근데 그게 뭘 돕기 위한 그거였어. 그랬더니 거기서 그래 목사님 이거 그냥 집회 끝나가지고는 돕는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감동이 되는 분들은 좀 이렇게 헌금을 할 수 있게끔 좀 해주면 아 그냥 그 순간 또 내 마음속에 그냥 괜히 왔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든다. 아이고 그렇지 뭐 내가 먹자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을 하자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내 평생의 적성이 안 맞는 소리를 한번 했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그죠 여러분 마지막 밤에 내가 안수를 다 해드리는데 내 스타일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지금 꼭 여러분이 뜻 있는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는데 한 10명만 큰 돈도 아니고 그저 감동이 되시는 분은 한 100만 원 정도 헌금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분들은 특별히 내가 안수를 해주겠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돈 내니까 특별 안수 해줬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그 좋은 일이 할 수 있도록 내가 헌금을 했다. 그랬더니 또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도 해줬구나. 왜냐 말이라는 거니 어떻게 갖다 붙이냐에 따라서 죽일 놈도 되고 살릴 놈도 되고 그러더만 그래요. 말이라는 것이 에? 아주 틀려요. 에?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말 자르면 안 돼. 말 자르면 욕 뒤지겨도 먹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말해야 돼. 그러니까 말 잘은 요것도 먹고 잘 말하면 칭찬 듣고 그것이 그것 같아도 그것이 아닌데만 그래요. 네,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요 참 나는 그런 게 신기한 게요. 그러면 한 30명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죠? 예. 딱
딱 10명이 온 거야.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제 안수를 해줘. 그 10명은 특별히 이제 기도를 해줬는데, 내가 놀라운 걸 하나 깨달았어요. 왜냐면, 나는 어차피 똑같이 안수를 했거든요. 그렇죠? 똑같잖아. 근데, 그렇게 감사 헌금 헌 사람들은 역사가 다른 거야. 네, 그걸 깨달았어요. 잘 보세요. 저는 장경동이야. 뭐라고요? 장경동. 장경동. 응? 동그라미가 밑에 세 개 다 붙었잖아. 응. 인라인 스케이트처럼 이게 잘 나가지. 이렇게 얘기지? 응. 응. 그런데 저를 부르는, 나는 장경동인데 저를 부르는 사람이 다 다르더라고요. 제일 무식하게 부르는 초등학교 친구. 경동아! 자, 경동아가 뭐야, 이 자식아. 경동아! 그보다 좀 난 게, 경동이. 어이, 장 목사. 그보다 좀 난 게, 목사님! 제일 좋은 게, 존경하는 목사님! 이렇게 이제 다섯 가지를 내가 들었어요. 나를 부르는 호칭을. 근데, 못 들어서 그러지. 못 들어서 그러지. 왜 또 이런 것도 있을 거야, 아마. 그 새끼. 이런 것도 있을지 보다, 18놈. 안 들었지만, 있을 거야, 아마. 예. 그지? 그러니까, 나는 경동인데, 존경하는 목사님, 목사님, 장목사, 경동이, 경동아, 그 새끼, 18놈. 이렇게 일곱 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로 나를 불러. 나는 똑같은데.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다 일곱 명을 기도를 해줬더니, 존경하는 목사님, 이 사람이 병이 낫더라. 18놈은 안 나서. 이게 성경적인 것은, 잘 보세요. 예수님에게 나 온 사람마다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엎드려 꿇어 경배하여 가로되 주여. 전부 경외심이 있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두루와 시돈에서도 주님은 능력을 많이 행치 아니함은 저들이 믿지 아니함이라. 아하,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나와서 고침받은 사람들마다 공통점이 주님을 뭐 했어요? 경외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존경함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그거는 담임 목사입니다.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라고 뭐든 다 나올 수 있나요? 안 나올 수도 있죠. 그지만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면 누구를 위해서라도?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아멘?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용수하는 뭐하고? 존경하고. 모세는? 기도하고. 근데 이 기도가 안 돼. 도와줘야 돼. 자, 가만히 들여다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여호수아의 모세의 아론과 후렴. 여호수아지, 그지?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일선이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전쟁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야. 기도에 있어. 근데 기도에 있는 게 아니야. 도와줌에 있어. 그러니까 이것은 제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것 속에서 승패가 결정되더라. 중요하면서 결정돼. 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오늘날 한국 사회와 정치가 이 도와줌이 없어. 조화를 잃어버렸어. 자, 이거를 교회로 가져오면 여호수아는 부목사, 전도사, 구역장, 성도입니다. 나가서 일선에 싸우는 사람. 모세는 담임 목사님입니다. 아론과 훌은 장로님입니다. 나는 한국 교회에 권면합니다. 담임 목사님, 기도의 손을 드십시오. 항상 교회를 향한 기도의 손을,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의 손을 드십시오. 근데 그 기도의 손은 지친다. 그때 장로님들에게 부탁합니다.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주십시오. 성도들은 나가서 싸우십시오. 그래서 한 영혼씩 악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해서 교회로 데려오십시오. 아멘. 네. 그러면 그 교회 됩니다. 근데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오늘날 한국 교회 목사님 손이 들려 있지를 못해. 그 내려갈 때 장로님이 붙들어야 되는데 사정없이 끌어 당겨버려. 그러니까 성도들은 나가서 싸워서 전쟁을 해서 영혼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마귀가 왔다 갔다 해도 잡아먹어라 이 자석아, 나 죽었다. 가서 싸워서 이겨내는 크리스찬이 없어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침체 요원입니다. 나라를 들여다봅시다. 위정자들은 국민을 위한 손이 들려져 있어야 돼요. 성실한 일하는 손. 근데
손을 다 놓고 있어요. 교회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종교는 분리되어야 된다고 하고 기도도 안 해요. 잘 보세요. 대표기도 쓰게 대통령을 위해서 위정자를 위해서 65만 대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정치와 교회가 분리되는 건 좋은데 기도는 해야죠. 그래도 정치하는 사람은 교회의 기도에 도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네. 바로 그러니까 종교는 분리되되 유기적 분리.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누는 건 나누는 거지만 기도로 서로 도움을 받아야 된다. 오늘 여러분 가정으로 가져가 보세요. 아빠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엄마는 그걸로 기도하면서 살림 잘하고 애들은 그 돈 받아도 공부 잘하면 그 집안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빠는 계속 술 먹고 고스톱만 치고 엄마는 나라도 벌어야 된다. 나라도 벌더니 거기 어떤 여자하고 남자하고 바람났고 애들은 용돈 줬더니 그런 갖고 오락실 가서 계속 뿅뿅대고 있다면 그 가정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제자리로 돌아가서 여러분 있는 곳마다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아보세요. 두 손을 가슴팍에다 딱 얹어. 내 개인이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나라에서나 오늘 내 삶이 균형이 잡혀 있는가? 내가 할 일을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가? 여호수아는 싸워야 되고 모세는 기도해야 되고 아론과 훌은 받쳐줘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이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것이 균형이 잡히고 조화를 이루면 그 나라는, 그 가정은, 그 교회는, 그 사람은 성공하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이고 이 균형이 조화가 깨지면 그 나라는, 그 사회는, 그 교회는, 그 가정은, 그 사람은 망하는 겁니다. 주여, 내 삶의 조화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부르는데 첫 번째로 여러분 기도가 죽으면 안 되죠. 아무리 교회당을 잘 지어서 부흥된다 할지라도 기도가 죽은 부흥은 참된 부흥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히려 천막교회에 기도가 살아있는 것이 잘 지어놓고 기도가 죽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요? 더 좋은 건 뭐예요? 잘 지어놓고 기도가 살아있으면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바로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 주님을 나의 주님 열번이고 승리는 불함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